왜? 너 그 내 갈색 자켓 세탁 맡겼냐? 갈색 자켓? 아 이거 저번에 그 백화점에서 새로 산 거 있잖아. 아 그거? 그게 어딘지 내가 어떻게 알아? 아 좀 잘 생각해봐. 난 몰라. 내가 여기서 그걸 어떻게 찾아. 나 지금 바빠. 야 저기만 저 7, 7, 8, 2, 1. 아씨. 너 전화를 왜 맘대로 너 혼자 끊고 진짜. 너 어딘지 좀 잘 생각해봐. 나는 지금 휴가 중이야. 당신도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말했잖아. 당신 옷은 당신이 찾아 입어. 난 지금 휴가 즐기기에 바빠. 또 혼자 또 끊고 아씨 아 진짜 정말 아 진짜 정말 정말 아이씨 맨날 됐다 안 됐다 씨. 오빠 차 고장 났어요? 어, 그런가 봐. 괜찮으세요? 도와드릴까요? 아니야, 아니야. 괜찮아. 차가 오래돼서? 아, 죄송합니다. 누나, 아주 작심하고 조건 걸었더라. 집사하고 유학 보내라 그랬다며? 소문 한번 빠르군. 그 집 돈 없대요. 마다들도 살림 못 내줬다는데. 그까짓 것도 못 해주면서 결혼을 시키자고? 기왕에 양보하는 거 누가 그냥 통으로 다 해버리지 그래? 어? 그거 얼마 된다고 그거? 뭐? 아니 그냥 아들 하나 생겼다고 계산치고 그러면 되지 않겠어? 어? 그따위 아들 너나 가져. 아니 누나 그래도 애가 괜찮소. 엄마! 엄마 나 오빠 집에 들어가서 살 거예요. 뭐? 다야! 오빠 집에 들어가서 살 거라고요. 돌았어. 왜 고생을 사서 해? 고생 하나도 안 했어요. 재밌기만 했어요. 너 엄마 약 올리려고 일부러 또 이러지? 진짜예요.
돈 없다는데 굳이 짐 내놓으라 그러지 마세요. 오빠 어머님한테 부담드리고 싶지 않아요. 어머님이 애 낳으면 같이 키워주신댔어요. 어머님, 어머님, 언제부터 봤다고 어머님이야?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어머님 소리 해봐. 가만 안 둬. 그게 아니고 엄마. 이번 일에 너 나서지 마. 결혼시키겠다고 했으면 나로서도 최대한으로 양보한 거야. 더 이상 엄마 마음 아프게 하면은 넌 인간도 아니야. 누나. 다들 그런데 네가 왜 거기서 살아? 거기 살아야지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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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갖고 어디 바닥이 꺼지겠어요? 그러게요. 자꾸만 한숨이 나오네요. 저기 강우 아파트 때문에 그래요? 해주기로 한 거예요? 아파트가 어디 있어요?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. 아이고 언니 진짜 갈수록 맛이가 고약해지는 거 알아요? 내가 그런가요? 아이고 그래요. 인선이 때문에 자존심 상한 건 알지만 아 그냥 대충 웅기라니까. 너무 곧대로 대처할 거 없대니까요 언니. 거지 곧대로라가 아니라. 아이고 좀 대범하게 생각해. 대범하게. 아까지 그 아파트 한 5년 때 해준다 그러면 되잖아. 5년 있다 아파트가 어딨어요? 아 그거야 5년 뒤인데 그때 가서 볼 일이지. 아이고, 아니 그리고 그때 되면 강호도 무슨 수가 나겠죠. 하여튼 언니는 그냥 융통성이랑 약에 쓸 데도 없어. 쓸래도. 아이고 참. 고마워. 저기 혹시. 혹시 뭐요? 혹시 나한테 돈 빌릴 생각 말아요 언니? 나 있는 거 다 털었어요. 약 몽땅 다 털어서 다 투자해버렸어요. 나 지금 땡전 한 푼도 없어요. 땡전 한 푼도 나는. 하여튼 언니는. 어? 야 너 안 나갔냐? 죄송해요 엄마. 아니다. 어서 일하러 나가라. 아이고, 야, 야, 아이고, 야 이놈아, 아이고, 아이고, 철부지, 철부지, 이놈아, 니들 엄마 얼굴에 주름살 좀 느는 거 좀 봐라 좀. 하여튼, 아이고. 죄송합니다. 죄송은 날마다 무슨 말로만 죄송. 지금 너 때문에 온 집안 식구들이 그냥 정신 사나워 죽겠어, 이놈아. 아이고. 경호 씨, 어떻게 된 거예요?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? 메시지 들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. 아빠. 아니 다른 선생님들은 아까 나오던데 너만 퇴근이 늦었다. 아빠 정말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? 아니 말했잖아. 네가 다른 데 시집갈 때까지라고. 아유, 난 널 이러고 싶어 이러겠냐. 네가 고집을 안 꺾으니까. 혹시 아빠 그 사람한테 전화하셨어요? 응? 저 만나지 말라고 전화하셨냐고요. 어. 전화하셨죠? 그러니까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.